좋아요, 구독, 욕맨! 욕맨! 반갑습니다.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은 직장을 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, 직장을 구할 때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, 대부분 몸을 쓰는 일이 있고 머리를 쓰는 일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나는 스트레스 받고 머리 쓰고 이런 게 너무 싫어. 나는 몸 쓰는 일이 좋아 그냥. 그런 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뭐 막노동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좀 머리를 안 써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단순한 일 있잖아요. 그냥 뭐 물건 조립 포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실 수도 있고, 나는 무조건 머리 쓰는 일이 좋아 이러신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 받더라도 난 머리 쓰는 게 좋으면 머리 쓰는 일을 하시는 게 낫고, 그리고 서서 하는 일이 있고 또 앉아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서서 하는 일은 이제 안 그래도 다리도 아프고 좀 이런 게 있지만, 이제 앉아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좀 답답하고 뭐 좀 사무직이거나 되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약간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일을 구하실 때 서 있는 일도 해보시고 앉아서 하는 일도 해보시고 머리를 쓰는 일도 해보시고, 그다음에 머리를 안 쓰는 대신에 몸을 쓰는 일, 뭐 진짜 뭐 몸 힘들게 무거운 걸 든다든지 그런 일도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해보신 다음에 나한테는 요게 좀 더 잘 맞네, 이 일을 좀 더 오래 하네, 이런 일을 골라서 하시면 더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직 젊으신 분이라면 이 일 저 일 다 해보시고 메모를 해두신 다음에 나한테 이런 일이 더 맞는 것 같다 하시면 그쪽 일로 쭉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? 라는 오늘의 꿀팁입니다. 네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전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요맨!